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바디턴, 진짜 모든 골퍼들이 하고 싶어하는 기술이죠. 바디를 갖다가 쫙 돌려야 된다. 그 중에서도 바디 중에도 힙턴, 골반턴 이런 턴들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멀리 치려고, 세게 치려고, 회전하라고, 뭐 정확하게 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멀리 치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우리 회원님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놀래요, 그분들 보면서. 그럼 힙턴이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 다른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헛수고하지 않게끔 정말 이런 생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야 진짜 힘쓸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레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진짜 돈 많이 줘도 듣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저희 채널 멤버십 관심 가져주시고요.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바디턴이라는 거는 너무 쉽죠. 그냥 몸 돌리자는 거지. 그냥 몸부림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바디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몸을 돌리겠다라는 건 뭐야? 그냥 좌우간 세게 치겠다고 막 이 몸부림을 치겠다라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여러분께 어떤 걸 하냐면 클럽 잡으세요. 그리고 탁 하면서 상체는 붙들고 하체만 돌리셔야 돼요. 이래야지 정확하게 히팅을 하실 수 있어요. 파워풀하게 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연습을 시켜요?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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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뒤로 빼세요. 뒤로 빼세요. 이런 연습만 시켜요. 그러니까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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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공 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 여기 상체하고 하체하고 분리해야 된다니까. 뛰어. 아이고, 난리들 났어요. 난리들 나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뭐 힙턴이든 아니면 바디턴이든 그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 몸이 늘 해왔던 방식인데요. 우리 코어 근육이라고 있잖아요. 코어 근육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만 제가 골프 스윙에서 정하는 핵심 구간은 어디냐면 무릎 위, 그러니까 허벅지, 그리고 복근, 뭐 이렇게 뭐 뒤쪽에 있는 등 근육도 있고 하겠지만 뭐 배 쪽, 이 명치 아래에서부터 무릎까지 이 구간이 반드시 함께 다녀야 돼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이거 편견 완전히 깨야 돼요. 골프 스윙에서 상하체를 분리한다는 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상하체를 분리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골프를 모르는 분들은 여기 허리띠 있는데 하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위는 상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골프 스윙의 성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하체를 분리하고 바디턴을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무릎과 명치 사이 그 구간과 이 위쪽을 분리한다는 뜻하고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제가 하체만 돌린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하체를 돌렸을 때 제가 천천히 돌려볼게요. 하체를 이만큼 돌렸어요. 그러면 제 명치가 지금 어디 보고 있습니까? 명치가. 하체를 돌렸어요. 근데 명치가 어디? 여기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명치도 이미 이쪽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제 머리랑 어깨는 공 아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깨 똑바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분리한다 그러면 완전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명치 위쪽과 나머지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벨트 쪽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돌릴 때는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냐면 여기서 골반 이게 아니라 이 명치 아래쪽에 여러분들 복근, 저는 복지, 지방 이게 돌아가는 이런 느낌의 힘을 써줘야 제대로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막 분노심을 갖고 으쌰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명치부터 그 아래쪽이 돌아가요. 심지어 발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무릎, 뭐 사실은 그 밑에라고 해도 돼. 명치 아래쪽과 명치 위쪽이에요. 근데 제 상체, 이 명치 위쪽을 한번 보세요. 으쌰 해도 어때요? 제가 껌스윙을 하게 되면 그 자리 있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체는 그대로 둬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깨선이 타겟을 향해서 히팅을 해야 방향이 일정하게 나오는데 몸부림은 쳐야 되겠고, 그렇다고 얘가 어깨가 끌려가 버리면 어깨가 열려서 공이 왼쪽으로 날려가거나 아니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우측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상하체를 분리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하체인가? 이게 하체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치 위쪽과 명치 아래쪽을 분리해야 합니다라고 레슨하는 사람 누가 있어? 데리고 와봐요. 저한테 링크 한번 걸어봐요. 진짜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맨날 골반 뒤로 빼면서 하체만 하려고 하는데, 아니 골반 뺀다고 얘가 가만히 있는가? 얘도 같이 따라가지.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샷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배를 돌리면서 친다 하더라도, 만약에 상체가 끌려간다고 하면 쿠쉬 하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팍 돌아가 버리겠지만, 이러면 뭐 샷이 정확할 수가 없죠. 왜냐면 몸이 막 다 돌아가니까. 아 맞아, 명치 위쪽은 어떻게든 붙들어 놓고, 껌스윙을 하더라도 붙들어 놓고, 얘는 진짜 강력하게 돌려 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스윙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니쉬를 하게 되면, 지금 슬로우로 보신 것처럼 하체는 돌고 있지만 얘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죠. 그때 어깨, 이 명치 윗부분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이 하체는 복근 부분, 즉 코어 근육 쪽하고 연결이 돼서 함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통 회전, 그 상하체 분리, 아니면 이렇게 뭐 골반 턴 이런 거 연습할 때는 골반만 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덩어리를 덩어리 돌리기, 덩어리 돌리기, 덩어리 돌.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도 비틀 수 있거든요. 근데 골반만 하려면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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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덩어리로 하려면 막 몸부림을 이렇게 치거든. 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도움되는 훈련은 맞아요. 그런데 옥 선생은 열심히 하라고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 멤버십 멤버분들은 이러한 동작을 별도로 안 하셔도 장타를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바디턴에 관심 있는 분들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 스피드보다 더 빠른 게 손 스피드. 손 스피드로 공이 뭐 마음대로 날아다닌다? 천만의 말씀, 얼마든지 빠르게 가운데로 칠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